아이고 내가 핸드폰을 어디다 놨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는구만. 이 핸드폰이 어디 있는? 근데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옛날에도 그 군소 헌터인가 뭐로 유튜브 활동할 때 가물가물하다가 뭐 잡았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 맞아. 그때 뭐 잡았었는데 뭐 잡았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가물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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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물가물 맞아. 가물치레기네 아저씨 골프하기 여러분 헌터 파이어.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컨텐츠가 뭐야, 이거 리발. 바로. 가물치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여러분, 헌터펄 영상에서 한 번도 가물치는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 동네에 사는 가물치가 도무지 어디에 사는지 몰라요. 자, 근데 여러분, 경기도 연천 쪽으로 가면 아주 가물치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가서 한번 조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연천까지 4시간 걸리는데 혼자 운전하기 싫어요. 같이 운전해요. 다 돼지냐? 레츠 고. 맞아 그때 그 가물치 먹고 아마 디스토마가 그 개소리야. 자, 여러분 지금 가물치 잡으러 제가 연천에 왔거든요. 자, 근데 유튜버 채니 아빠분이랑 같이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채니 아빠입니다. 아 근데 여러분 제가 도착하자마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게 뭐죠? 모르겠는데 갑자기 차 도착하자마자 창문에 빡 하고 부딪힌 일이 떨어졌어요. 제가 도착하자마자요, 저를 또 이렇게 연천에 오니까 이렇게 반겨주네요. 야, 정신 좀 차려봐. 야, 이게 진짜 이런 똥 샀어. 똥 샀어요? 아, 리발레. 이 설사했네. 똥을 손에다가. 이 새가 도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새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새 전문가 있으시면 어떤 새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에 지금 연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잉어도 있고, 이거 전부 다 잡으신 거죠? 아, 그럼요. 이야, 진짜 이거 진짜 제 꿈인데. 저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그냥 바로 잡아먹는 컨텐츠 하는 게 꿈이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채니 아빠님이랑 날이 어두워지고 왔는데, 날이 어두워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들이 주행성이기 때문에 낮에는 개구리 같은 거 처먹고 밤에는 제가 처먹습니다. 제가 바로 가물치 포인트인데. 와, 온천탕 같다. 오, 벗고 들어가실래요? 이 사람 누구야? 촬영 스텝입니다. 이거 저희 들어가도 되는 거죠? 자, 오늘 목표는 대형 가물치입니다. 대형 롯만한 거 안 잡습니다. 야, 이 푸푸 빠지네. 가물치 어디요? 오, 진짜 뭐야, 바로 나왔네. 저희가 뭘까요, 형님? 간다. 잠깐만. 하, 잡을 수 있을까요, 형님? 앞에 있어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왜요? 네, 자, 여러분 빨리 쉬고. 자, 몰아볼게요. 와! 와! 우와! 우와! 와, 아니 잠깐만. 이거 너무 빨리 잡았는데? 맥이 아니에요? 이거 뭐야? 아니야, 가물치. 진짜 가물치. 아니, 주작가 아니에요? 형님 풀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되게 웃긴 게 첫급발이 개급발이라고. 맞아요. 청계도 그랬잖아요. 청계도 이러고 제가 쎄 이제 못 잡습니다, 저희. 가시죠. 여러분, 지금 사이즈가 대충 한 60cm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아니요. 아, 아니구나. 일단 얘 킵해두고. 형님 오늘 미터급 가야죠. 와, 진짜 깜짝 놀랐네. 와, 이렇게 빨리 나온다고? 형님 이렇게 빨리 잡으신 적은 별로 없으시죠? 전혀요. 와, 오늘 제가 도착하자마자 그 새 새끼가 떨어졌을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와, 주작 같다 진짜로. 지금 사이즈 보시면은 와. 아까 제가 사실 물에 들어간 거 봤는데 와, 진짜 질 나와버렸네. 50대네, 50. 여러분, 얘네들 가물치 발견했을 때 함부로 만지시면 안 돼요. 물어요. 한번 물려주세요, 부르님. 와, 힘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힘 장난 아니죠? 기가 막히다. 예, 여러분, 가물치 회도 있어요. 아, 진짜요? 진짜 맛있대요. 근데 지금 이런 거는 바로 싹 떠버려서 먹으면은 회로도 먹어도 괜찮죠. 그럼요. 디스토마 같은 거는 사실 걸리면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진짜 딱딱하다, 얘. 바로 들어가 이래기야. 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 아. 여러분, 오늘 텐션 롯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또 바로 메탈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하면 안 돼? 형님 없으면 저희 아무것도 못해요. 왜 거짓말. 개야제비네. 진짜 오랜만이다. 이게 물속 사막이라고 개야제비라고 하는데 얘도 육식이죠, 그죠? 조그만 물고기 같은 것들. 거의 롤챙이 킬러. 맛있어요? 예? 네? 오늘 채니 아빠님 팡화 하시나요? 팡화? 잘가 리발레키야. 장화하시고 들어왔는데도 너무 추워요. 쪼그라들었어요. 뭐가요? 여기 물이 잠길 만큼 높을 때도 있나요? 그럼. 오, 라떼인데 지금 벌써 배때기까지 왔습니다. 나만 따라와. 형님 사라지면 빠꾸 하면 되는 거죠. 깊죠? 어시발이요? 여러분, 이게 근데 생물 유튜브 하다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첫급발이 개급발이라고. 진짜 처음에 빨리 잡으면 나중에 잘 안 잡혀요. 근데 지금 충분히 먹을만한 사이즈가 나와서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붕어. 붕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 붕어예요? 아, 잘 가. 가물치한테 먹혀라. 몇 cm까지 잡아보셨어요? 최고 큰 거 잡은 게 98cm. 와, 오늘 잡은 거 두 배네요. 와, 오, 뭐야? 잉어예요? 이거? 잉어다, 잉어. 아, 붕어 사이즈 엄청 커요. 이거 잡을까요? 뭐라 주세요, 부르님. 너는 잡혔다, 이 레끼야. 아, 잽살 레끼. 여기 있다. 있어요? 여기 있다. 붕어 들어오셨어요? 거기 있는 거 맞아요? 아, 안 보이는데 자꾸 있다고 하시니까. 저거 모래무지죠? 이거. 모래무지. 가라.
어디요? 아 여기네. 예, 리발레기 이거 손오공이네. 순간이동하고 모래무지 맛있나요? 어 엄청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제가 발로 모르겠습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어? 더 갔죠? 들어간 줄 알았어요. 들어간 줄 알았어요. 진짜 들어간 줄 알았다니까요. 진짜로. 펀치. 가물치. 가물치 꼬리 아니야 이거? 여기 꼬리. 가물치. 오, 맞아. 아, 여기 앞으로 조지면 될 것 같아요. 어딘지 보이시죠? 가물치 꼬리예요. 자, 일로 치면 될까요? 됐나 형님? 오케이. 우와! 어, 어디로 왔어? 옆으로 나갔어. 아, 로나 영특한 새끼. 멀리 안 도망가요. 아, 멀리 안 가요? 흩어집시다. 하깃진 합시다, 하깃진. 아, 여러분, 쨍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 내가 지금 물이 흐름이 있는 곳이라, 이게 한번 째면은 사실 육안으로 좀 보기 힘들어요. 손으로 잡으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럼요. 오. 잡으셨어요? 오! 우와! 우와, 무슨 모래무지 이렇게 커요? 대물급. 풀어줄게요. 얘는 안 먹을 거잖아요, 그쵸? 아, 네. 야, 여러분 여기 말조개 있습니다. 말조개. 이야, 진짜 크다. 이 말조개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아니요. 아, 맛없어요? 한 마리 가져서 먹어보자. 아, 버려주세요. 근데 이거 해감 제대로 해야겠다. 랑랭이 다 털리겠네. 자, 여러분 꺽지입니다. 꺽지. 꺽지 손사냥. 아니, 놓치셨습니다. 옷이 젖어가지고. 아, 예.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좀 넓습니다. 쫙 한번 이게 두르면서 한번 볼게요. 쫙. 없어, 리발. 자, 여러분 여기서 가물치 냄새가 납니다. 꺼져, 생선 송사리 이럴게요. 가물치야? 가물치 어디니? 어, 여기는 개아제비가 왜 이렇게 많아? 개아제비가 사실 평소에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좀 징그럽죠? 물소 사막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펀치해, 렉기야. 새우도 있네, 새우. 진거미 새우다. 보시면 진거미 새우 같거든요? 진거미 새우?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버릴게요. 이쪽에서 채네 아빠님이 저번에 덩치 큰 거 한 마리 놓치셨다 했거든요? 오늘 그 뽀치 이렇게 잡습니다. 어, 뭐야? 왜요? 어, 고기가. 무슨 고기예요? 돌고기. 돌인 줄 알고 들어왔나 보다. 자, 여러분 역시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안 잡히고 있습니다. 오! 저 뭐에 잉어가 엄청 큰데요? 잉어인지 붕어인지 모르겠는데 커요. 저거는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보이시죠? 오, 저 뭐예요? 누치. 누치? 맛있나요? 엄청 맛있어요. 형 그냥 잡히겠다. 잘가. 안녕. 와, 크다. 이게 누치구나. 먹어봐도 돼요? 아유, 오늘 가물치의 혼신을 쏟겠습니다. 가, 뽀찌야. 꺼져. 형, 지금 이동하는 데가 여기보다 가물치 더 많나요? 가물치 밭. 어. 지금 동물의숲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게 항상 현대판 동물의숲이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가물치 옮기려고 하는데 물고 있네요. 우와, 이빨 보세요, 이 새끼 이거. 여기 물리면 손가락 안 빠져요. 안으로. 오, 여. 손 넣어볼래요? 예? 왜요? 저 숲에서 가물치 냄새가 나는데. 통발이요? 또 통발이. 이 나쁜 레키들 이거. 오, 무거운데? 자, 여러분 이거는 밖으로 빼둘게요. 자, 여러분 그 통발을 하는 건 좋은데 무조건 꼭 수거를 해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뒤져버리거든요. 저기서 썩은 애 엄청나가지고 손 지금. 아! 퇴일액이야. 가물치 밭이라고 하셨는데 가물치가 안 보입니다. 와, 붕어 잡으셨습니다. 우와, 진짜 붕어네 진짜. 이제 월척인가요? 월척이에요. 월척. 틱틱톡탁. 연못에 넣어야겠다 얘. 들어가. 이게 붕어인가요? 어, 예, 붕어. 손으로? 일부러 그러신 거죠? 가물치예요? 아하하. 왜? 우와. 아니 여러분 이게 말조개가. 우와 여러분 이거 진짜 말조개 미쳤죠? 손바닥이 가려지고 제 얼굴만 해요. 제 얼굴. 와, 개작죠? 죄송해요. 와, 저 말조개 대박이다. 자, 가라. 여러분 지금 여기 연천은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요, 지금 제 코킴 때문에 지금 여기 수염에 이슬 맺혔는데 여러분 안 보이시죠? 잠시만요. 여기 빛나는 거 보이세요? 거의 물개 산신령이네 리발. 자, 여러분 피레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가물치가 없어가지고 징계 걸거인. 과연. 야, 이 씨알 좋다. 이거 도리뱅뱅이도 맛있겠다, 그죠? 네, 형은 여기 가물치 밭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해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습니다. 사퇴하지 마시고 가물치 손질 좀 해주세요. 이거 금붕어니? 배가 뚱뚱한 금붕어 같은 느낌의 붕어 나왔거든요. 버릴게요. 돌아간 길에 가물치 나왔습니다. 제발 형님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형님? 보이지? 오야, 크다. 어디요? 어디요? 우와, 이거 제가 찰게요. 우와, 얘 진짜 크다. 혼자 하실 수 있어요? 들어갔어! 야! 우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커? 메타급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우와, 진짜 크다. 와. 어, 나가겠다. 물, 얼굴, 물 다 튀겼다, 리발레끼 이거. 와, 눈에 다 들어갔네? 디스토마 걸린 거 아니야? 7자. 우와. 우와, 이거 크기 비교해보세요. 저 구덩이 아니에요? 이거 한 손으로 못 잡겠, 오, 안 잡혀요. 아! 우와, 와, 진짜 미쳤다. 와, 형님, 역시, 아.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제 가시죠. 퇴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진짜 73cm짜리 가물치 잡았는데, 비록 메타급은 아니더라도, 지금 이 정도면요, 여러분, 저희 셋이 못 먹죠? 못 먹죠. 그러면은 남긴 거는 채니 아빠님과 형수님과 가족분들이 드시고, 아, 남은 거 드려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사실 표정, 이일! 자, 그래서 이래끼 있고 50cm짜리 래끼도 있는데 50cm짜리 방생해주고 지금 이 힘 빠진 70cm 래끼 지금 바로 들고 가서 채니 아빠님이 손질해 주실 겁니다. 그쵸? 네? 어, 진심이신데? 자, 일단 바로 들고 가서 가물치 불고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라삭라삭. 아, 냄새 개쇼. 펀치 래끼야. 네, 얘는 방생하도록 할게요. 가라. 꺼져. 너 진짜 운 좋다.
잘 가라. 야 멋있다. 근데 저 방생해도 안 가네. 멀리 안 가요. 아 멀리 안 가요? 족대 있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잡아온 가물치를 완전 지금 목욕시켜주고 계시는데 아직 살아있죠? 생명... 아니요 저 안 먹을래요. 진석기님 너무 한 번만 하고 싶어가지고요. 틱택 톡탁 일단 기절시킬게요. 너무 무서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 야 진짜 팔뚝보다 큽니다. 팔뚝보다 커요. 떤 거부터 라삭 꼬르동. 얘네가 지금 별걸 다 먹었는데 주식이 사실 개구리거든요. 그래서 장기 속에 개구리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쥐 같은 것도 먹습니다. 야 이야 평소에 가물치 종종 드시죠? 아니요. 자 이제 물로 조사. 야 이게 아가리에서 물이 그냥 나와버리네. 가물치 세수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물에서 비린내 롯 나나요? 형님 머리는 안 따시나요? 오요. 와 진짜 얘네 장기 때 여러분 CG가 아니에요. 진짜 생명력 대단하다. 처주배를 잘랐는데요 지금 꼬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 잘랐는데? 아 처주배 안 자르셨어요? 네 살아있는 이유 알았습니다. 먹을 수 있을까 이거? 네 형님이 드신 겁니다. 일단 지금 머리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라삭 진짜 세심. 라삭 꼬르동. 와 이 좀 볼게요. 우와 라삭 지금 밀가루로 점액질 좀 빼줄게요. 코 뜨면은 가죽은 없죠? 가죽으로 지갑 같은 거 만들면 돼요. 자 여러분 가물치 지갑 합니다. 포 떠볼게요. 이게 원래는 옛날에 약재로 많이 남획됐다가 무분별하게 많이 잡아가지고 옛날엔 개체수가 많이 없었는데 다시 이제 좀 안 먹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개체수가 늘어서 지금은 먹어도 아예 상관없죠. 그래서 결론이 뭐죠? 약재로 썼다. 회로 먹는다고 하는데 살 진짜 많다. 가물치 회는 진짜 맛있대요.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이야 그래도 형님 제대로 따시네요. 라삭 사무라이. 이야 기가 막힙니다. 이야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야 진짜 튼튼하다. 펀치 오 괜찮네. 오 기생충 안 보이죠? 잠시만요. 오, 이런 거 하면 구독자분들이 몇 분 몇 초 기생충 있습니다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저희는 먹고 나서 합니다. 안쪽에 있는 거 잘라가지고 한번 줘봐요. 드셔보시게요? 근데 이거는 진짜 갓 잡아서 싱싱할 거예요. 그죠? 그럼 디스토마도 싱싱하죠. 야 제거 그림 일단 받으시려면 빨리 하셔야죠. 그렇지 1급 3천짜리네. 그거 내 건데. 자 여러분 까주 베끼고 있습니다. 너무 깔끔해요 형님. 이야 이야 뭐야 형님 장갑. 형님 장갑실인데요? 자 회 드셔볼 사람 좀 고민이 됩니다. 벌써 너무 먹고 싶어서 벌벌 떠는 거 아니에요? 한입 드셔보세요. 이게 지금 갓 잡아서 여러분 싱싱한데 안에 디스토마 병균도 싱싱해가지고 오우. 자 우리 옆에 형님이 한번 드셔보시나 합니다. 얼굴 공개를 안 하시고 무슨 쫄깃쫄깃하나 그게 궁금해요. 범죄자예요? 띵띵 드리딘. 아 있잖아요 제가요 가물치 회를 먹었는데요. 어떠세요 형님? 왜 말을 안 해? 식감은 좋은데 맛은 근데 아무 맛이 안 나요. 무맛이에요. 아, 맛이 없어. 여러분 이거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냄새 아 약간 흙내 안 나세요 형님? 약간 나요. 아, 흙내 약간 나죠? 약간 그럼 나요. 저한테는 엄청 나거든요. 근데... 바로 먹어볼게요. 추베르. 아니요 되게 이상하진 않아요. 진짜 근데 무맛인데요? 진짜 간장 찍어 먹으면 진짜 여러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간장 맛이라는 거죠? 그냥 원래 간장 회에 약간 섞어있는 그런 식감 약간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맛 나요? 와 여러분 맞아. 살 두께 보세요. 살 두께 미쳤습니다 진짜. 와 보세요 소리. 무슨 소리요? 들으셨죠? 예 네, 근데 이걸 왜 와 살이 너무 두툼해서 심지어 이게 썰리지도 않아요. 이게 한 450만짜리 사심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자미 회 손질이 끝났는데 가자미? 제가 먹고 싶은 거 얘기한 거예요. 가물치 회 손질이 끝났는데 지금 보세요. 자 미쳤습니다. 양도 지금 팔뚝만하게 양이 나와버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물치 불고기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진짜 없는 요리가 아니에요. 이 주변에서 실제로 식당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거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 자 이렇게 식용유 붓고 아 야채 바로 렛츠고. 오 가마솥 진짜 반칙이네. 형수님 이거 레시피가 어떻게 되시죠? 양파랑 대파랑 네. 마늘하고 생강. 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가물치 회 바로 투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투하. 와 여러분 이거는 진짜 군침 도는데? 이 양념 레시피 형수님 어떻게 되시죠? 부추장, 고춧가루, 생강, 다진 마늘.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불고기 양념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하. 와 맛있겠다. 이야 진짜 기가 막힌다. 와 형님 침 닦으세요 형님. 얼핏 보면 닭갈비예요. 그리고 보시면 닭갈비 사장님 있으시고 주모 소주 좀 가져와. 우와 이거 살덩이 보세요. 우와 미쳤다, 이거 미쳤다 진짜로. 빼면 잉어랑 다 흐트러지는데 얘는 안 흐트러진대요. 아 이 가자미만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아 가자미 먹어야겠다. 계속 먹고 싶은 걸 얘기하네. 이거 진짜 여러분 닭고기 느낌으로 진짜 흐트러지지가 않습니다. 눌러봐 이거. 눌러보라고 했어. 오면서 어? 그럼 보통 생선 같으면은 이렇게 눌렀을 때 으스러지는데 안 으스러져요. 이거 보세요. 잘라진 거죠. 으스러진 게. 아, 예.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완성됐는데
지금 두 분 다 정신 못 차리고 계십니다. 이게 원래 불고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냄새가 닭갈비 냄새가 나죠. 닭갈비 좋죠. 불고기보다 닭갈비가 맛있죠, 브리니? 그렇죠. 전 불고기 더 맛있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물치 불고기가 완성됐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가물치 불고기입니다. 가물치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게 으스러지지가 않아요. 닭갈비 느낌이죠. 자, 저희 큰 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추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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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우와, 한 말씀 주세요? 그 닭고기 맛 나는데요? 아, 이거 진짜 그냥 닭고기 같아요. 우와. 빨리. 네? 루당, 루당.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진짜 이거 닭고기 같아요. 그죠? 예. 네. 짠. 자, 술을 못해요. 투베르. 와. 저희가 가시 하나 없이 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아, 우리 그 채니 아빠님 손질 실력이 저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그랬어요? 화나셨어요? 주말에 다 형님이 찾고 잡으신 거잖아요. 그래요? 지금 네. 약간 단기 기억 모으신 거 아니죠? 닭갈비인데 진짜 조금 으스러진 닭갈비. 옆에서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셋은 아마 영상이 지금 똑같을 거예요. 셋 다 찍고 있거든요. 이 약간 생물 유튜버들의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첫 끝발이 개끝발이에요. 처음에 잡히고 좀 안 잡히다가 마지막에 가자 하면 잡혀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자를 좀 빨리 하려고요. 자, 이게 파절이도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자, 요거 바로 언타라 이렇게 싸가지고 짠 술지들끼리 초베르. 롯데미야. 좀 적응 안 되시죠, 형님? 아직은. 아, 그래도 형님이 중간중간 꼬르동을 많이 외쳐주시더라고요. 라사? 꼬르동. 예, 여러분, 이게 살 두께가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로? 아, 형님 오셔서 많이 드세요. 예, 형님 정수리만 보이십니다. 자, 두꺼운 거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맛이야, 그치? 와, 못 보여요. 그리고 약간 개구리 맛도 나요. 개구리 아~ 식감. 개구리 드셔보신 맞다. 분들은 딱 공감하실 거예요. 얘네들이 개구리 많이 먹는다면서요? 그래서 그렇구나. 주식이 개구리라면서요? 아니요. 아, 형님 잘하시네. 아, 개구리 맞습니다. 어디서 봤는데 이거? 먹방 유튜버분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뷰티 유튜버가 하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정뷰티님? 안녕하세요, 뷰티 유튜버 헌터팡입니다. 형 이거 가리고 한번 해보셨나요?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 근데 진짜 힘들었지만 사실 그게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것도 다 추억이고 영상에 남으니까 사실 완전 개꼰대 같았죠 방금. 제 생각에 이거 제대로 살 발라서 했으면 한 8인분 됐을 거예요 진짜로. 방금 조금 MSG 쳤죠? 6인분. 술 좋아하신 분들은 진짜 술안주 괜찮죠? 딱 말해야지.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희 다 고생했으니까요 가물치 치얼스 한번 하고 초배로 외치고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물치 치얼스. 잘 안 맞네요.